로보틱스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앞선 포인트에서 이 컴퓨터 그래픽스의 정의를 말할 때 각 디자인 작업에 맞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이 하드웨어는 이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요소를 말합니다. 이 전자 및 기계 장치를 통틀어서 일컫는 말로 이 중앙 처리 장치, 기억 장치, 입력 및 출력 장치, 주변 장치 등을 말합니다. 이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하고 달리 기계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부분으로 인간에 비유하자면 신체를 이 하드웨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소프트웨어는 지식을 활용하는 뇌에 해당하게 됩니다. 자, 그 이번 시간에는 몸통에 해당되는 하드웨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입력 장치가 되겠습니다. 자, 입력 장치는 컴퓨터로 정보를 전달해주는 장치로 그림이나 도형, 화상, 컬러, 문자 등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하여서 전달하는 도구를 말합니다. 앞선 포인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명령은 이진 코드로 변환되어서 정보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. 자, 키보드는 입력 장치 중에서 마우스와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입력 장치가 되겠습니다. 이 각각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키를 눌러서 입력하는 장치로 숫자나 한글, 영문, 기호 등의 다양한 문자를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하게 됩니다. 이 키보드는 기본적으로 106 키보드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 이 마우스 또한 가장 대표적인 입력 장치입니다. 조작이 간편하고 이 마우스 포인트를 이용해서 입력하는 장치를 말합니다. 일반적으로 마우스는 볼 마우스, 휠 마우스, 광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고 이 요즘은 대부분 광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죠. 자, 그러면 이 마우스의 종류를 뭐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볼 마우스는 예전에 이 광 마우스가 보편화되기 전에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마우스 하단에 보면 볼에 의해서 마우스를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. 이 볼에 먼지와 같은 때가 많이 묻게 되어서 마우스가 잘 움직이지 않을 때는 볼을 꺼내서 닦았던 기억이 납니다. 광학 마우스는 이 말을 줄여서 광마우스라고 많이 하죠. 이 빛의 센서를 이용해서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으로 현재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마우스가 바로 광마우스가 되겠습니다. 자, 트랙볼이라고 있는데 주로 공용 컴퓨터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. 이 일반 볼 마우스가 거꾸로 놓여져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손가락으로 볼을 움직여서 커서를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. 이 지하철 같은 데 보면 이 공용 컴퓨터에 바로 볼 마우스로 되어 있는 컴퓨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휠 마우스는 좌우측 버튼 사이에 휠이라는 게 있어서 화면 이동에 편리한 마우스입니다. 이 요즘 마우스는 기본적으로 이 휠 기능이 달려서 나오게 됩니다. 디지타이저와 태블릿입니다. 이 둘 다 좀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디지타이저는 도표나 그림, 설계도면 등의 좌표 데이터를 이 컴퓨터로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. 이 점의 위치를 XY 좌표, Y 좌표로 나타낼 수 있는 수치로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. 이 디지타이저는 주로 설계나 공학용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이 태블릿은 특수판 위에 스타일러스 펜과 같은 어떤 특수한 광학 장치를 이용해서 좌표를 입력하는 장치입니다. 펜을 이용해서 이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 형태로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이나 이 그래픽 등의 작업을 주로 하는 디자이너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자,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조이스틱을 한번쯤 써보셨을 것입니다. 이 게임이나 시뮬레이터 등에 자주 쓰이는 입력 장치로서 스틱을 이용해서 화면상의 위치를 조정하는 간편한 입력 장치가 되겠습니다. 예전에 오락실에 가면 이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조정하는 게임이 많았죠. 스캐너는 종이나 필름 등에 인쇄되거나 현상된 그림이나 문자,
글자 등을 읽어들여서 컴퓨터로 볼 수 있도록 변환시켜주는 입력 장치를 말합니다. 이 단순한 문서 스캔을 받는 것뿐 아니라 요즘에는 이 OCR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스캔받은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추출하거나 변환하는 작업이 가능합니다. 자, 다음은 이 중앙 처리 장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Central Processing Unit의 약자로 CPU라고도 합니다. 기억, 제어, 연산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컴퓨터상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. 이 중앙 처리 장치는 산술 논리, 연산 장치와 제어 장치, 레지스터, 기억 장치, 인터페이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 산술 장치는 명령어를 실행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. 주로 더셈과 뺄셈과 같은 산술적인 연산과 논리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. 이 제어 장치는 연산 장치와 기억 장치의 제어를 통해서 이 명령에 의한 작업이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. 이 레지스터는 중앙 처리 장치에 사용되는 임시 기억 장치를 말하고 고속의 기억 장치를 말합니다. 기억 장치 인터페이스는 주 기억 장치에 접근을 하여서 명령이나 이 데이터를 읽어오거나 데이터를 기억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주소의 공간을 말합니다. 다음은 이 CPU의 주 기능인 기억 장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억 장치는 이 컴퓨터의 속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이 기억 장치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주 기억 장치, 캐시 기억 장치, 보조 기억 장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자, 주 기억 장치는 이 컴퓨터 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직접 연결이 가능한 기억 장치가 되겠습니다. 이 주 기억 장치는 램과 롬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롬은 비휘발성 메모리로 전원이 꺼져도 지워지지 않고 보관이 되는 읽기 전용 기억 장치입니다. 이 읽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쓰거나 기록하고 삭제하지는 못합니다. 한번 내용을 기억을 시키게 되면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컴퓨터에 제조시 기록되게 됩니다. 이 대개 롬에는 MS-DOS나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를 가동하기 전에 컴퓨터의 각 구성요소를 점검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. 이 모니터나 키보드, 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서로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고 이용할 것인지를 제어하는 기본 입출력 시스템, 즉 이 바이오스 정보가 들어있습니다. 이런 것들은 아예 PC가 만들어질 때 제조 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인데 이를 사용자가 임의로 바꾸거나 할 일은 없으니까 그냥 롬이라는 어떤 메모리가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이 롬은 일시적인 휘발성 메모리로 임시 접근 기억 장치입니다. 이 데이터를 기록하고 읽고 쓰고 삭제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억 장치입니다. 이 전원이 꺼지게 되면 이 동시에 그 기억 내용도 지워지므로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해 놓아야 합니다. 이 램과 롬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전원이 꺼지더라도 그 내용이 지워지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텐데요. 이 램은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에만 정보를 기억할 수 있으므로 전원이 꺼지는 순간 그 내용이 모두 사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. 자, 여러분이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성한 각종 문서나 정보는 반드시 작업이 끝났을 때 디스크에 저장하지 않으면 사라지게 됩니다. 자, 기타 기억 장치입니다. 가상 메모리라는 게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메모리가 하드웨어에 내장하고 있는 메모리보다 크거나 더 필요로 할 때 이 하드디스크를 메모리처럼 사용하게 되는 기능을 말합니다. 포토샵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수도 있는데 이 큰 이미지 작업을 할 때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.
자, 이때 환경 설정에서 이 디스크의 공간을 메모리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기능을 말합니다. 이 캐시 기억 장치는 고속의 기억 장치로 이 속도가 느린 주 기억 장치를 속도가 빠른 중앙 처리 장치 사이에서 이 원활한 정보 교환을 위한 기억 장치입니다. 이 기억 장치의 처리 속도와 용량 순서로는 이 처리 속도 순으로는 CPU, 캐시 기억 장치, 주 기억 장치, 보조 기억 장치의 순입니다. 이 저장 용량의 순서로는 보조 기억 장치, 주 기억 장치, 캐시 기억 장치, 중앙 처리 장치의 순입니다. 자, 보조 기억 장치입니다. 중앙 처리 장치의 외부에 있으며 주 기억 장치에 한정된 기억 용량을 보조하기 위한 반영구적인 기억 장치를 바로 보조 기억 장치라고 합니다. 이 보조 기억 장치는 플로피 디스크, 하드 디스크, 뭐 CDR과 같은 어떤 여러 가지 장치가 있죠. 이 플로피 디스크는 나이가 비교적 어리신 분들이라면 사용해 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. 이 손바닥보다 약간 작은 크기로, 물론 예전에는 더 큰 플로피 디스크도 있었습니다. 자기 디스크 장치로 용량은 비교적 작지만 가격이 싸고 소형이기 때문에 데이터 교환 등에 넓게 사용되었습니다. 하지만 이 오염도나 에러율이 워낙 많아서 요즘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죠. 이 하드디스크는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보면 기본적으로 하드가 달려있고 휴대용 외장하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 자성체로 코팅된 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 등과 같은 딱딱한 원판을 기록 매체로 사용하고 있는 자기 디스크 장치입니다. 직접 접근이 가능하므로 플로피 디스크보다 대용량이며 이 다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보조 기억 장치가 되겠습니다. 자, 이 밖에도 기타 기억 장치로는 CD와 CDR, DVD, 메모리 카드 등 다양하게 보조 기억 장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.